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향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과 손을 잡고 공정 경제가 시민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로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발을 뗀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정말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약자가 서름받지 않는 그런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선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 패러다임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엔 상시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공정분야 제도 개선,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공식 출범한 협의체 첫 활동으로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골목 상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또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끝으로 협의체는 중점 협력 과제를 발표하고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